이번 누리호 발사에는 모두 8개의 위성이 실린다고 합니다.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종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누리호에 실리는 위성 8개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.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가 장착됐는데 우리나라 산림 생태 변화와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, 북극 해빙 변화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. 날씨가 안 좋거나 야간에는 촬영이 어려웠던 기존 장비의 단점도 개선했습니다. 전파는 구름이 껴있거나 밤 구간에도 송수신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영상 레이더 기술은 주간이나 또는 야간 그리고 구름이 껴있는 상태에서도 지상에 대한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주방사선을 정밀 측정해 우주환경연구에 도움을 줄 관측기도 위성에 장착됐습니다. 누리호에는 10kg이 안 되는 큐브 위성도 7기가 실립니다.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은 4기가 한 쌍으로 비행하며 위성 한 개로 관측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관측으로 우주 날씨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. 한 개씩 실리는 루미르와 저스텍, 카이로 스페이스 위성은 각각 우주 방사능 측정과 우주 광학 관측, 우주 쓰레기 기술 실증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또 이런 그 위성 서비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체계 종합 기업이 참여해서 관련된 기술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운영 노하우를 민간 기업에 이전함으로써 관련된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.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위성들이 정궤도에 오르는 데까지 성공한다면 선진국이 뛰어든 상업적인 우주 개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.